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배치고사리그 이제 본격적으로 16강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J님과 사추님의 경기인데요.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이 두 분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행이 돼 있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분도 이제 거의 뭐 데뷔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이제 또 이런 캐릭터를 또 골라 주셨는데요. 일단은 DJ님 캐릭터 다 완료했습니다. 똑같은 카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약간 빗나갔네요. 자, 우즈마키 나루토 DJ님. 자, 그리고 사추님께서 미나토. 야, 이거 똑같은 캐릭터가 나오네요. 왜냐면 서포터에 미나토가 있기 때문에. 자, DJ 쪽에 보면은 DJ님 쪽에 보면은 서포터에 지금 미나토를 넣었거든요. 아, 나선안 좋고요. 자, 사추님 아무래도 페인에 넣은 거는 상대방이 들어올 때 신라천정을 막기 위해서 좀 넣은 게 아닌가. 저게 항상 대세 서포터였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은 리더 체인지까지 섞어주면서 공중까지 4분의 1 이상이 달았습니다. DJ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추가타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추가... 아, 지금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아, 여기서 대전 상대가 끊어지나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는데. 아, 바로 이렇게 랜둔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재경기 가겠습니다. 자, 바로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J님 바로 레디 해주시고요. 이게 약간 관전 모드가 살짝의 오류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그대로 해주세요. 캐릭터는 그대로 갑니다. 어차피 뭐 공개합시다. 다 봤으니까. 아, 저기서 나선 초다련안에서 나선난으로 바꾸시는구나. 그쵸? 근데 타이밍은 사실 굉장히 사추님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거의 뭐 피를 반 이상 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경기. 자, 오이. 아우, 저거는 근데 너무 지금. 아, DJ님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오이를 썼기 때문에 가드를 못한 게 아니라 가드를 안 누른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지금 당황한 게 조금 보입니다 DJ님. 아이디어는 다르게, 그쵸? 약간 좀 어디서 판 좀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아, 지금 이게 뭐죠? 오이키만 입력돼 있는데요. 이분 오이만 쓰고 있어요. 뒤를 보이면서. 아, 페인에 이어서 리더 체인지까지 연타 공격에 다시 한번 리더 체인지. 미나토에 이어서 거침없는 27연차 37연타 날려주고요. 약간 초보분이신 것 같은데 거의 뭐 거침 없습니다 지금. 잔인모드 합니다 지금 아주 사추님. 거의 뭐 머리 이겨야 되겠... 자, 그러나 여기서 DJ! 와, 이게 뭐죠? 판 갈았나요 지금? 제대로 지금 연주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구야 미안해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는 힘듭니다. 이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문제. 아, 그렇죠. 일단 원다운 시켜내고요. 일단은 이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그런 그림은 좀 그려지죠. 이분 약간 초보시구나 그런 느낌은 사추님도 받을 수 있고 DJ님도 아, 내가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1부 2부 리그 나눠지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리그를 성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또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게임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리그에서 자신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잔인무도한 그런 경기의 선물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1부 리그를 가겠지만 38연타는 거의 뭐
옆에 안 있었지 진짜 집주소 알면 찾아가거든요. 아 지금 뭔가 지금 램선이 별로 좋지 못해요. 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제가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램선이 지금 뭔가 좋지 못했는데 두 분이 약간 충돌이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KT하고 LG가 사이가 안 좋군요. 여기서 또 밝혀지는 진실.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DJ님한테 가장 좋은 건 이제 재경기인데 그게 가장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추님이 8강전에 진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판전승으로 봤을 때도 사추님이 좋은 거고 일단은 DJ님 입장에서도 지금 뭐 또 38연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DJ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약간의 또 이런 문제가 서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살짝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래도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경기는 쿠잼님과 노잼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16강 매치 쿠잼님과 노잼님의 잼잼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진짜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섞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되네. 자 캐릭터 선택 과정이고요. 아 미리 캐릭터를 다 준비를 해오셨네 이분. 제가 알기로는 뭐 노제님도 상당한 그런 실력자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캐릭터 다 선택하셨고요. 자 지금 보면 쿠잼님은 카제카게 4대 카제카게 서포터에 아 또 카제카게를 넣어주셨고요. 가하라. 자 노잼님은 영원한 만화경 사륜한 사스케 서포터 누구 넣었죠 지금? 딸? 사라다를 넣었네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화도 좋고요. 자 뭐 지금 뭐 연계가 좋아요 아주. 아 일단은 퍼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또 함정까지 팠죠. 일단은 봤을 때는 뭐 약간의 이 경기도 실력차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럼 또 쿠잼님이 또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좀 들긴 들어요. 진짜 모두가 1부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설할수록 진짜 이런 걸 깨는 경기가 한 경기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일어서야 돼요 쿠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라가 뭡니까? 니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요. 각성까지. 각성까지 한번 보여주는데요. 카지카게 각성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러나 바로 카운터. 자 지금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들어와도 되거든요. 화둔 좀 피해서 와야 됩니다. 화둔은 아마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 같은 거를 노잼님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카운터치. 왜냐면 각성을 쓴 자는 마음이 조급해서 계속 다가오거든요. 그 기간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면 버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계속 들어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도 쉽고요 사실. 자 끝났고요. 아 지금 오히려 각성을 가는 바람에 쿠잼님이 좀 별로 분위기 그렇게 좋지 못해요 지금은. 자 이제는 좀 침착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아 잡길 맞으면 일단 원다운이 되는 그림이죠. 아 일단은 노잼님께서 일단은 원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쿠잼님께서는 주로 이제 가라 쪽을 좀 쓰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라가 뭐 진짜 평타도 길고 좋아요. 카제카기는 제가 잘 모르겠다만 솔직히 말하면은 아 이번에는 노잼의 각성 이렇게 되면 지금 카운터 좋구요. 자 빠져나오긴 했는데 아 가드 깨지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야 바꿔치기 두갠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가 바꿔치기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잼이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거 한번 반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상대가 바꿔치기 너무 없긴 하거든요 지금. 쿠잼
1 벌려야 돼요. 지금 다리 벌려. 그렇지.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원다운 따라왔습니다. 침착하게 따라가야 돼. 이제부터는 마음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절대 먼저 가면 안 돼. 자, 먼저 다리 벌리면 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조금은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침착침착. 그렇죠. 아, 잡기. 아, 저기서 또 잡기를 써주는 노잼.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꿀잼의 경기. 아, 오이. 야,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또 이를 벌리는 쿠잼. 지금 상당합니다. 거의 지금 한참 됐거든요, 경기를 리드한 지가. 물론 가드 깨고 넣었기 때문에 오이 데미지가 너무 형편없긴 하지만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공중. 자, 쿠잼님 바꿔치기 두 개 있고요. 자, 이건 한번 도발해볼 만해요. 아, 자, 안 돼 쿠잼 안 돼. 지금 가면 망합니다 쿠잼. 지금은 가면 안 돼요. 지금은 무조건 가드해야 돼. 참아야 돼. 아, 이거 달리면 안 됩니다 쿠잼. 그래도 가드 깨주고 오이. 평타. 야, 저 공중. 자 쿠잼이 바꿔치기 자고 있어요. 자, 끝까지 모릅니다 경기. 진짜 피 차이는 많이 나지만, 아, 노잼도 바꿔치기 차고요. 이러면 어렵습니다. 이러면 어려운데 이상하게 데미지는 계속 쿠잼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아, 여기서 오이 들어가네요. 와, 이건 진짜 한참 전에 끝났었던 경기였는데 정말 쿠잼님이 잘 버텨냈네요. 중2병 나옵니다. 나홀로 어둠이 된다. 그것이 혁명이다. 유튜브 편집가 중2병 뒀고요. 진짜 근데 야, 이 정도면 쿠잼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초반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중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경기력이. 이 정도 경기력이면 한번 해볼만합니다. 아직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2번 리그에서 탈락하지만 충분히 할만합니다. 이 정도면은 다음 경기 때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잼님이 쿠잼님을 꺾고 16강에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경기 한 경기당 재밌는 경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미르님과 유레카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유미르님과 유레카님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아, 유미르님께서도 상당한 실력자죠. 그리고 상당한 그런 또 나루토 리그의 늙은이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데뷔를 언제 하셨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2010년도인가요? 11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4년은 된 살아있는 스타계의 나루토계 임요한 같은 선수죠. 왜냐면 군대를 갔다 와서도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습니다. 뭐 나루토 리그가 정말 잘 되면 이런 선수가 나중에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진짜 영원한 그런 진짜 전설의 사나이입니다. 유미르 전역후 참가 예비군 난 2년차 정도 됐을 건데 아직도 참가하고 있어. 정말 진짜 제가 장난으로 말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분이고, 그리고 상대하시는 분은 이제 또 유레카님 아이디만 또 유레카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또 뭐 로켓리그라는 또 게임에서도 상당한 그런 또 고수 랭커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한 또 그런 고수분이신데 나루토에서도 이제 또 많은 또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미르님 대 유레카님의 경기는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거의 유미르님 인지도는 거의 낙급이야 진짜. 다 알아. 유튜브에서도 다 알아. 저분이 그분이신가요. 진짜 인지도가 오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 진짜 시즌1 때 진짜 옛날 거 찾아봐도 있는 분이거든요 진짜. 자, 아, 유미르. 아, 진짜 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카드입니다. 내지. 아, 맞아. 유미르님 주캐가 내지인데 군대 갔을 때 죽었어 내지가. 아, 내가 깜빡했어 내가.
그거 내가 깜빡했다. 어, 갔다 오니 네지가 죽어 있었죠? 어, 만화에서. 아, 정말 비극이었는데. 아, 지금 여기서도 죽으려고 그러나요? 어, 렉이 상당합니다, 지금. 어. 자, 현재 렉이 너무 심해서 재경기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렉이 없을 거고요. 화면도 유레카 시점으로 바꿨으니까 훨씬 유레카님 인터넷 좋으니까 이상 없을 겁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미르님은 네지의 키미마로, 그리고 유레카님은 미나토의 이타치를 넣었고요. 자, 공중 좋습니다. 어린 내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어린 내지는 많이 사용 안 하죠. 웬만한 정이 없으면. 나쁘다 보기에는 뭐 상급 닌자 내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자,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치열한 경기 나오고 있죠. 자, 가드 깨주고요. 자, 공중 유미르 좋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미르님 플레이를 보니까 공중을 조금 많이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가는 것 같아요. 공중전에서 웬만하면 한 번만 때리고 딱 찍을 만한데 계속해서 두 번 정도 내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또 지금도 그렇죠. 물론 상대가 빠져나가서 그랬겠지만. 자, 좋습니다. 아, 여기서 리더 체인지까지 넣어주면서 평타 연계해주는데 피해준 유레카. 자, 까마귀 대시. 자,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미나토. 자, 거침없게 오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 때려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유미르 플레이가 약간 공중을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고. 지금 공중에서만 맞은 딜이 상당하거든요. 오이에요, 바꿔치기 써. 야, 바꿔치기 없어서 지금 점프로 피했어요. 2단 점프로. 와, 유레카 정말 다행이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죽는다는 거죠. 해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 일단은 원다운을 시켜내는 유미르. 자, 키미마루를 꺼냈습니다. 자, 키미마루는 또 잡기도 좋고요. 역시 내지만큼은 또 역시 유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사실. 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미나토 나올 때 카운터 쳐주고요. 자, 내지로 바꿨습니다. 아, 이타치 씹어버리고요. 약간의 렉이 있는데요. 아, 내지 좋습니다. 유미르 좋아요. 자, 키미마루. 아, 키미마루 씹히긴 했지만 내지는 다치지 않았어요. 아, 카운터. 와, 유미르 지금 거의 바꿔치기가 없어서 자신도 저렇게 공격 가는 것만큼 충분히 따일 수 있는데 전혀. 와, 미쳤어. 예치고위까지 상대가 대시할 걸 완벽하게 알면, 모르면 적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지금. 야, 이건 뭐 체력도 일단은 첫 번째 목숨까지 차지했는데 지금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도 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와, 내지로 시작해서 내지로 끝낸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이. 바꿔치기 쓰는 유레카. 자, 키미마루입니다. 아, 카운터.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유미르. 와, 지금은 뭐 거의. 야, 저게 또 서포터로 때리고. 자자자, 그래도 화둔 한번 맞았고요. 아, 유레카. 유레카 바꿔치. 좋습니다. 자, 유레카 바꿔치기 없어요. 이건. 아, 키미마루 까마귀 대시. 자, 미나토 지금 뭐, 아, 지금 뭐 해야 돼. 그렇죠, 차라리 공격을 가지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습니다. 아, 공중에서 제가 볼 때, 아, 마무리 잡기. 아, 키미마루 제가 잡기 좋다 말씀드렸죠. 키미마루 동작 자체가 평타를 쓰는 것 같은 동작인데 저 잡기를 예측 못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까지 허를 찌르면서 굉장한 경기를 또 보여주면서, 아, 유미르가 아주 강하게 8강에 진출해냈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위쪽에는 노잼이 있다면 또 아래쪽에는 또 유미르가 있다. 상당히 또 강한 포스를 내뿜는 두 분이 또 계시고요. 자, 다음 16강 경기는 신호수님 대 장코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신호수님과 장코님의 경기입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시작하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다 뭐 굉장히 사실 낯선 아이디인데 저한테는. 자, 과연 이 두 분 중에 오늘 진짜 1부 리그를 갈 수 있는 분이 계실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와서 유미르님을 꺾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장코님은 캐릭터를 빠르게 고르셨고요. 자, 신호수님 조금 시간이 걸리셨네요. 예전 멤버는 다 없죠. 자, 봅시다. 자, 아, 아카츠키 사스케 서버터에는 미나토. 여러분들이 근데 진짜 하나 바람이 있다면 미나토와 사스케는, 아니 나루토와 사스케는 조금 그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판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판전은 모두 다 거의 뭐 미나토 사스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나루토 사스케 뭐 미나토 사스케 뭐 이런 것도 많이 다 나서랑과 사스케 시리즈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나서랑과 치돌이 시리즈. 자, 일단은 공중전에서는 장코님이 더 좋아요. 아, 나선왕까지 내리 찍는 동작까지 들어가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갈가먹기 위해서 거침없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카운터를 쳐야 돼요. 호수님은 지금 상대가 계속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올 거예요. 차크라만 채우면 이거 보세요. 왜냐면 바꿔치기 차이가 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된, 알면은 보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카운터를 칠 수 있거든요. 하는 사람도 지금 카운터만 치면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건 좋아요. 이 나선화는 좋고요. 카운터를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상대가 지금은 계속해서 오면은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거는 가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나 카운터를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정비하고 바꿔치기 차고 서포터를 계속 채워가지고 뭔가 반전 만들어 자신이 가야 돼요. 자, 체력 차이가 더 이상 나면 안 되겠고, 그리고 반면에 장코님은 좋습니다 지금. 자, 지금 보면 상금민자 미나토가 신호수, 저희 호카기 미나토가 장쿤. 나선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너무나도 똑같은 나선에 한 번 안 들어가면은 굳이 그걸 반복 교육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 교육이 된다란 말이죠. 한 번 안 통하는 거는 두 번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야, 이건 좋아요. 오이죠? 아, 못 빠져나갈 것 같은데.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분 중에 뒤로 이렇게 대시를 해서 피하면 저걸 피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걸 바꿔치기를 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 실력의 80%를 낸다면 그것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실력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연습한 기량을 절대 리그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 유저들은, 유저들도 이 게임을 모르거든 리그에서. 그러니까 처음 데뷔전 같은 거기 때문에 리그의 이 중압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신호수님이 지금 많이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나 뭐 연습할 시간은 많기 때문에 장코님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러나 한번 또 기대감을 갖고 BGM을 깔아줄 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수. 자, 바꿔치기 많이 없긴 한데요. 조금 낫거든요, 아까보다는. 역시 맞으면서 배우는 대전 게임이죠. 자, 이제 여기서는 할 건 카운터에, 카운터! 무조건 상대 들어옵니다! 카운터! 못 쳤어요. 상대는 계속 들어와요, 신호준이. 지금 카운터 쳐야 돼, 지금은. 자, 나선안까지. 아, 역전에 됐고요. 지금은 추가 나선한 연계까지 장콘. 좋습니다. 자, 각성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각성을 가고부터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털릴 수 있어요 지금은. 자, 맞는. 야, 그래도 이건 대시에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바꿔치기 없어서 티모이 들어가나 했었는데, 자, 티모이 가드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차라리 먼저 때려야 돼. 차라리 먼저 때리면 좋아요. 신호수, 그렇죠. 차라리 먼저 때려버려야 돼. 지금은 먼저 때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와, 잡기 좋습니다, 신호수. 그래도 이건 좋아요. 자,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 아마테라스. 자, 각성 끝나서 아마테라스 사라졌습니다. 자, 화둔 한번 노려봤는데, 화둔 한번 더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대시 분명히 옵니다. 아, 지금 잘 노려봤는데 안 들어갔어요. 화둔! 그렇죠! 아, 그러나 숨겨진 나루토의 나선한이 있었네요. 아, 옆에서 나선한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게 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도 후반전 운영은 약간 좋았어요 호수님.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쁜 운영은 아니었어요. 약간의 그런 카운터 같은 것들만 조금 더 연습해보면은 그리고 약간 좀 중압감 좀 버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아 그리고 장코님은 중간에 나선한 떨어지는 타이밍에 서포터에 이어서 나선한 연계까지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과연 유미르를 상대로 저런 상황이 바꿔치기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체력도 한 줄 깎을 수 있긴 있거든요. 지금처럼만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저런 지금 같은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미르님을 상대로 바꿔치기 싸움에서만 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장코님도 충분히 4강 갈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신호수님께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케이님과 아빠키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